니 알아예. 니 알아예. 이름 뭔데, 이거? 뭐야? 두리안. 뚜리엔? 예. 뚜리엔? 아, 왜 막? 수비. 뚜리엔? 두리안. 뚜리엔? 비싸요네. 비싸, 예. 팽팽? 한개 10만 원. 한개 7만 원, 10만 원. 7천 원. 예. 10만 원. 10만 원. 맞아요. 7만 원, 예. 한 개. 예. 4kg. 과일 한개 4kg 7만 원. 예. 한개 10만 원. 7만 원, 지금 이거 어디 사놨어? 태국산. 태국이 얼만데? 태국 1kg 200바트. 비싸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 아, 넘버 1 파인 어일. 나나 스윗. 아따, 냄새, 냄새, 냄새 굉장히 안 좋은데. 알로에. 냄새. 이게 그렇게 비싸나? 진짜요. 비싸요. 한개 7만 원. 과일 한개 4kg에 7만 원. 너무 비싸다. 와, 이거 어떻게 먹어? 니 알아예. 빠빠야 뽁뽁. 땀타이. 땀타이. 예. 바바야, 맛소윗. 바빠야. 응. 바바야, 당근. 당근. 콩. 바빠야 하고 똑같네. 소가세요, 말. 아니, 소윗, 엔 뼈. 바빠야는. 바바야, 같이. 식초가 많이 들어갔는가. 아, 딱 억수로 신맛이 많이 나네. 신맛. 맛있어요. 맛있어? 아니, 여긴 함나요. 아, 나못 먹어. 냄새가. 된장로 인, 레몬, 레몬. 레몬 당근, 바바야, 콩, 이거는 뭐야, 이거? 사당, 그래. 뭐, 바비큐에. 무 바베큐. 저거는 소세지. 소세지. 뭐, 양놈솥. 아니, 저거, 소세지. 예, 소시지. 소세지가 왜 그래? 모르나? 모르나? 꼭 모르나? 몰라나. 그건 얼만데, 한 개. 그건 툭툭이겠네. 태국 원팩 30바트 1,000원. 맛 코리아 한 해협함. 박스. 코리아 해협함 5,000원. 한국에는 5천 원. 예. 와, 이 넘버 원. 넘버 원 과일, 진짜요. 태국 음식, 태국 과일 중에 넘버 원. 넘버 원. 아가야 앤 비싸요. 태국. 아니지만 왜 아니 얼마에 1kg 1,000원 바트 냐 태국 과일 중에서 가장 비싼 과일을 지금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만 녹기 마 아무 할 녹기 이거 어떻게 뭔데? 손으로 이렇게 칼로 잘라서 먹나? 응. 칼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잘라요, 라네. 우와! 여기, 알로에. 오! 네, 비싸요, 라. 아, 버려라, 버려. 못 먹어. 이거 한국 사람 못 먹어. 한국 사람 먹고요, 말아요. 어우, 한국 사람은 못 먹어, 이거. 진짜, 아따, 입맛에 너무너무 안 맞다,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이거는, 공짜로 줘도 못 먹는, 한국에서는. 아우, 왜 이런 걸 좋아하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와, 진짜, 한국 사람 10명 중에 1명, 이거, 안 좋아해. 맛있어? 희한하네. 태국에 어떻게 이런 음식을, 태국, 차이니, 베트남, 베트남,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캄보디아, 똑같아요. 똑같아. 다 있어. 예. 다 비싸. 비싸요, 똑같아요. 다 맛있어 해. 인도 비포 오더니, 한 박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도 예. 있어. 한 박스, 10kg, 14만 5천 원. 10kg. 예.
14만 원. 와, 한국에 1kg에 7만 원, 8만 원, 7만 원 하는 과일이 한국에 없어. 따로, 나, 따로 1kg 15,000원. 1kg? 와, 정말 여러 가지 태국 음식을 맛보았지만은, 먹어봤는데, 야, 정말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엇갈리겠는데. 내 생각에 이거 한국 사람, 아, 10명 먹어, 한 사람, 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마이킨, 코리아. 코리아 마이킨. 콘가오리, 탕못. 탕못 아니에요. 마이킨. Before, 남편. 마이디, 마이디. 다른 사람 먹는 사람 있어? 봤어? 친구 남편 좋아해? 좋아해요. 한국 사람? 와, Every year order me one week 한 박스. One week 한 박스. 일주일에 한 박스씩 먹는다고? 예. 와, 나 이해가 안 간다. 진짜 내가 다른 음식은 내가 다 먹겠는데 정말 이거는 과일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뭐라 그러나, 와, 냄새 나고 내 입맛에는 정말 먹기 힘든 과일이네. 아무튼, 아, 태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인기 있는 과일 뚜리엔을 오늘 한번 먹어봤는데요.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입맛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과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짜 돈 주고는 못 사 먹겠네. 아우.